여러분 몸 안에 병균이 들어와요. 예를 들어서 어떤 때는 잇몸이 붓죠, 그렇죠? 왜 잇몸이 부을까요? 입안에 있는 박테리아, 병균이 잇몸 속으로 들어와서 들어오면 염증이 일어나. 그럼 염증이 생기면 붓죠. 그리고 아프죠. 여러분 잇몸 속으로 병균이 들어오는 거 안다는 사람은 미친 사람이에요. 우린 몰라요. 모르는데 병균이 딱 들어왔을 때 우리 몸 안에서는 놀라운 현상이 생겨요. 자, 여기를 보면 이게 혈관입니다. 혈관. 혈관을 잘라서 혈관 내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이게 혈관이 잘린 혈관벽. 혈관벽을 이루는 세포. 그래서 이거를 혈관벽 세포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이 혈관 안에 이 빨간 게 뭐예요? 적혈구예요. 산소를 날라다주는 적혈구. 그 다음에 이제 백혈구가 여기에 이렇게 줄을 서 있어요. 뭐 하려고? 예? 네? 이 백혈구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혈관 안에 있던 이 백혈구가 어떻게? 혈관 밖으로 지금 삐져나가고 있어. 왜? 왜? 여기에 병균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놀랍죠? 그렇죠? 누구는 모르는데? 우린 몰라요. 네. 병균이 빠져나오고 있어. 자, 그 요 백혈구는 본래 혈관 안에 있던 것들이 이미 빠져나간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세포가 무슨 세포냐면 요게 T세포입니다. 요게 T세포고 이 T세포의 보조 역할을 하는 B세포입니다. 이게. A, B, C, D 할 때 B.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백혈구를 거식세포라고 부릅니다. 백혈구에서 종류가 많아요. 그런데 이 모든 얘도 백혈구고 얘도 백혈구 중에 하나고 다 거식세포도 백혈구 중에 하나인데 이 T세포가 이 백혈구들을 조정해요. 아시겠죠? 뭐 때문에? 지금 요거는 거식세포입니다. 요 병균이 들어왔어요, 병균. 우린 모르는데, 병균이 들어왔어. 자, 어저녁에 보여드린, 이 사진도, 여기 암세포가 생겼어. 나는 몰라요. 난 암세포가 뭔지도 모르고, 암세포가 생겼는지도 몰라. 모르는데, 뭐가 몰려온다고요? 이 T세포들이 몰려와요. 자, 그래서, 참이 재밌는 현상은, 자, 이 바이러스나 병균, 이런 병균, 이건 병균 그림입니다. 병균 중에도 무슨 균이냐 하면, 이게 뭐처럼 생겼어요? 포도알처럼 새까맣게 포도알처럼 생겼어. 그래서 이런 병균을 포도상이라는 말은 포도알처럼 생긴 이 말입니다. 포도상 그리고 공처럼 이게 공은 어떻게 생겼어? 공처럼 생겨. 그래서 공을 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포도상 구균이라고 부릅니다. 포도상 구균.
아시겠죠? 이거를 무식한 사람들은 자꾸 포도 상구균이라고. 그럼 제가 기분 나빠요. 무슨 균? 예, 네, 포도 상구균. 이게 정확한 이름이에요. 그래서 포도상구균이라는, 이 병균들이 생긴 모양이 다 달라요. 어떤 병균들은 막대기처럼 생겼고, 어떤 균들은 이렇게 동글동글한 공같이 생겼고. 이게, 그런 게 들어오면 모르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들어왔으면 죽여야 돼요. 예, 네, 잡아 죽여야 돼요. 어떻게 잡아 죽이느냐? 참 놀라운 반응이 우리 몸 속에서 일어납니다. 어떻게 되냐면, 자, 이 T세포도 본래는 이 혈관 안에 있던 거예요. 아시겠죠? 나가가지고, 자, 포도상구균이 들어왔다. 그러면 첫째, 누구한테 명령을 내리냐 하면, 이 동료 역할을 하는 B세포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 이 B세포 안에는 뭐가 있냐면, 요런 거 있죠? 이거 Y자처럼 생긴, 요 Y자처럼 생긴 물질. 이거를 좀 확대하겠습니다. Y자처럼 생긴 이 물질, 이 특별한 단백질이에요. 이 Y자처럼 생긴 이 단백질을 항체라고 그럽니다. 항체. 여러분, B형 간염 걸려도 어떤 사람은 항체가 생긴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항체가 안 생겨요. 그럼 항체가 안 생긴 사람은 어떤 사람이 왜 안 생길까요? 예, 네, 항체가 생기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첫째, 이 T세포가 똑똑해야 돼. 이 T세포가, 아, 이런 포도상구균 또는 코로나 바이러스 또는 B형 간염 바이러스가 들어왔구나. 그거를 감지하고 B세포에게 신호를 보내야 돼. 그래서 B세포 안에는 이 항체를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어. 이런 유전자. 이 유전자가 켜져야 돼. 켜지려면 뭐가 있어야 돼? 네? 에너지, 생기, 힘. 그 힘은 어디서 온다고 그랬죠? 진선미 속에 있는 에너지. 예. 예. 그 힘이 필요해요. 힘이 없이는 이게 켜지질 않아요. 꺼진 전구가 전기라는 에너지, 힘이 들어와야만 켜지듯이. 그래서 여기 딱 켜집니다. 그 힘, 진선미에서 오는 그 힘은 굉장히 어떤 힘인 것 같아요? 유전자에 대하여 모든 것을 아는 힘인 것 같아요. 모든 것을 안다. 라는 말을 뭐라 그래요? 전지하다. 모든 것을 안다. 모든 것을 알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유전자까지도, 꺼진 유전자까지도 켤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거는 무슨 능이라 그래? 전지 전능이라 그래. 나는 내 유전자를 켜줄 수 없어. 그래서 나는 암세포가 생겼는지도 모르고, 병균, 포도상구균이 들어왔는 것도 몰라. 난 그런 전지전능성이 없어.
그러나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알고 있어.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모든 것을 이 유전자까지도 꺼진 유전자까지도 켜줄 수 있는 그런 능력, 전지 전능성을 가진 그 무엇이 다 알면서 이 병균을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 병균을 죽여주려고 하는 힘. 그래서 나를 어떻게 해주고 싶은 힘? 나를 죽지 않도록 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힘. 그런 힘을 무슨 힘이라고 부를까? 어떻게 하면 건강을 건강하게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그런 힘을 뭐라 불러요?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나는 몰라. 나는 할 줄도 몰라. 나는 내 몸에 암세포가 생겼는 줄도 B형 간염 바이러스가 쳐들어온 줄도 포도상구균이 들어온 줄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온 줄도 나는 몰라. 그런데 그 무언가는 그것을 어떻게 알아? 알고서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내가 병들어서 죽지 않도록. 그리고 빨리 암세포를 죽여버리고 빨리 포도상구균을 죽여가지고 내 건강을 어떻게 회복해 주고 싶은 그 힘을 뭐라 불러? 그게 사랑이죠. 여러분이 아기를 낳으면 아기를 가능하면 어떻게 건강하고 잘 자라고 네. 그리고 깍꿍 해가지고 뭐요? 아기를 웃겨가지고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그 마음 그걸 뭐라 그래? 그걸 사랑이라고 그러죠. 네. 그러면 이 유전자를, 꺼진 유전자를 켜주는 힘은 결국은 무엇이다? 사랑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자, 지난 시간에는 그 우리의 꺼진 유전자를 켜주는 힘은 진선미 속에 있는 힘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사랑과 사랑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를 켜주는 힘과 진선미 속에 있는 힘은 같은 힘이야. 꺼진 유전자를 켜준다는 면에서는 같아요, 안 같아요? 같은 힘이에요. 자, 그러면, 자, 우리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자, 힘은 힘인데, 이 힘은 기다. 무슨 기다? 생기다. 이 생기는 진, 선, 그 다음에 미. 미 속에 있는 힘인데 이것은 결국은 무엇이다? 사랑이다. 그러면 이 진선미가 바로 무엇이다? 사랑이다. 하는 얘기예요. 진선미가 사랑 맞습니까? 맞죠. 왜? 사랑만이 진실해. 사랑이 있어야 진실할 수 있어.
사랑이 없으면 사기를 친다니까. 거짓말 한다니까. 그렇죠? 정말 사랑하면 진실해집니다. 예, 네. 진. 그 다음에, 선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사랑만큼 아름다운 게 없죠. 그러니까, 진선미를 잘 섞어서 마시면, 무슨 맛이 날까? 사랑 맛이 나. 사랑이란 걸 한 잔 탁 마시고, 이게 무슨 맛인가 하면 무슨 맛이 나요? 진선미의 맛이 나. 참 진실하고. 그래서 사랑은 진실하고, 사랑은 선하고, 사랑은 아름다운 거야. 이 놀라운 사랑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예. 네. 우리 뭐, 내가 잘못해서, 우리 몸에 침투한, 잇몸에 침투한, 또는 장 안에 침투한, 이 병균들을 죽여서, 나를 건강하고 행복이 유지되도록 해주고 싶어 하는 그런 힘. 그 힘들이 지금, 예, 지금 이렇게 노력을 해서, 결국 이 B세포가 이 Y자 같은 뭐를 생산한다? 예, 이 항체를 생산해주는 유전자를 그 사랑이라는 힘이 들어와서 켜주고, 응. 그래서 그 힘, 그래서 항체가 생산된다. 이 항체는 무슨 역할을 하느냐고 하면, 형사들이 범죄자를 체포할 때 사용하는 수갑, 그렇죠, 수갑. 수갑 역할을 합니다. 수갑을 탁 일단 채우면 범죄자들이 도망도 갈 수도 없고, 예, 폭력을 행사할 수도 없고, 그래요. 그래서 이 B세포가 누구의 신호를 받아서 이 똑똑한 T세포의 신호를 받아서 그 항체를 생산하는 유전자가 딱 반짝 켜지면 항체가 생산되어서 이 항체가 이 포도상 구균에게 뭐를 딱 채워? 수갑을 이렇게 딱 채워. 수갑이지. 그래서 일단 수갑이 채워지면 드디어 이런 이 백혈구. 이 백혈구를 흔히들 호중구라고 부릅니다. 호중구. 들어봤죠? 그렇죠? 호중구. 그 호중구라는 백혈구가 와서 이거를 잡아먹어요. 뭐가 채워져야? 수갑이 채워져야. 그래서 호중구가 잡아먹어버리면 여러분 몸 안에 병균이 싹 없어져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떤 남자가, 젊은 남자가 결혼을 했다. 그런데 이 남자는 B형 간염 보균자다. 그런데 남자 자신도 자기가 그런 줄을 몰랐고, 그 다음에 이제 몰라서 서로 결혼했다. 근데 남편이, 신랑이 직장에서 아주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과로를 하고 술을 많이 먹고 해서 면역력이 팍 떨어졌다. 면역력이 떨어지면 암세포도 바이러스들도 병균들도 어떻게 해요? 활성화돼요. 그래서 여러분 몸 안에 아무리 암세포가 있더라도 여러분의 면역력이 뉴스타트에 와서 조금이라도 강해지면 여러분의 암세포들은 어저께보다 그저께보다 활동량이 어떻게
감소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매일매일 여러분의 그 T세포 안에 있는 그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조금씩 조금씩 더 켜질수록 여러분의 면역력은 강화가 되고 면역력이 조금씩이라도 강화될수록 암세포의 활동은 어떻게 된다고? 감소해요. 그래서 항상 암세포들은 그리고 T세포들은 여러분의 몸 안에서 서로의 무엇을 서로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T세포가 조금 강해지면 암세포는 반비례해서 뭐예요? 약해집니다. 더 강해지면 더 약해져요. 네. 아시겠죠? 그래서 암세포들이 꼼짝도 못해요. 그러다가 여러분의 T세포의 유전자가 자꾸 꺼지기 시작하면 면역력은 떨어져요. 그러면 암세포의 활동은 올라가요. 더 떨어져. 더 올라가. 더 떨어져. 이렇게 될 때 드디어 한계선에 도달하는 겁니다. 암세포와 여러분의 면역세포의 균형이 딱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여러분의 T세포가 더 약해지면, 면역력이 더 약해지면 어떻게 돼? 이러면 암세포가 활동하기 시작해.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 오셔가지고 절대로 속상하면 안 됩니다. 속상했다. 속상하면 뭐가 막혀? 기가 막혀.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뭐 또 서울서 걸려오는 전화 받고 속상해하고 기가 막히고 네. 그러면 그냥 서울 계시는 게 나. 일단 여기 다 오셨다면 여러분의 유전자가 다시 켜져서 켜지면 켜질수록 암세포의 활동은 어떻게 점점 약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암 환자의 현재 상황은 뭐냐면, 어떻게 되냐면, 암세포가 우세하고, 면역력은 어떻게? 약해져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쩌니 강의를 듣고, 박수를 치고, 함성을 지르고 해서 꺼졌던 유전자가 조금 켜진다면, 네? 자, 면역력은 이만큼 올라간다면, 암세포는 어떻게? 암세포의 활동은 요만큼 떨어져. 자, 하룻밤 잘 자고 다시 또 강의를 듣고 야 그렇구나. 박수를 치고 함성을 지르고 이만큼 올라가면 암세포는 어떻게? 딱 떨어져. 이렇게 돼서 이 균형 상태가 딱 이루어지면 면역력이나 암세포의 활동력이 어떻게? 균형이 딱 맞는 순간부터 암세포는 활동을 정지합니다. 아시겠죠? 정지해요. 놀랍죠? 그렇게 정지된 상태, 암세포의 활동이 정지된 상태를 암동면 상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암 동면 상태만 돼도 아무 걱정 없어요. 왜? 암이 더 이상 활동을 어떻게? 안 하면 지금 여러분의 상태 그대로 어떻게? 유지돼요. 네. 더 이상 뭐가 안 막히면? 네, 기가 안 막히면. 그래서 제발 좀 기 막히지 마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래서 이 암 동면 상태가 되면, 3개월밖에는 못 산다는 암 4기, 말기 환자도 그 상태에서 동면 상태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요 상태가, 병원에서는 3개월밖에 못 산다고 그랬지만,
요 동면 상태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 유지가 돼서, 6개월이 지나도 3개월밖에 못 산다는 사람이 6개월이 돼도 어떻게? 잘 살아있어요. 1년이 지나도 잘 살아있을 수 있어. 찍어보면 그대로 있어. 네. 줄어지지도 않고 그대로. 그건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암이 동면 상태에 있다. 동면 상태에 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면역력이 어떻게 강화되었다. 그렇죠? 강화돼서 지금 암하고 균형 상태까지 갔다. 근데 거기서부터 이제 유전자가 T세포 유전자가 더 켜져서 조금만 더 면역력이 강해지면 어떻게 돼? 네, 이 T세포들이 숨어있는 동면상태에 들어가 있는 암세포를 찾아가서 죽이기 시작해. 아시겠죠?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단 이제 이 뉴스타트를 하러 오셔가지고 유전자가 켜지기만 시작한다면 뭐는 걱정 안 해도 돼. 암이 더 성장하거나 암세포들이 더 활동을 해서 전이가 된다거나 하는 걱정은 없어지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힘을, 그렇죠? 그 생기를 받고 있느냐? 받고 있지 않느냐? 그게 문제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T세포들은 이 무엇을 받아야 돼? 유전자들이 그 생기를 받아서 꺼졌던 그 유전자들이 정상화 되기 시작하면 놀라운 회복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이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 T세포가 정상화 되기 시작하면 모든 면에서 정상화 될 수 있습니다. 자, 이 T세포가 변질되면 무슨 병도 생길 수 있다? 네, 자가 면역성 질병도 생길 수 있다. 이 T세포가 약하면 알레르기성 질병도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이 T세포가 점점 유전자가 켜지면서 무엇을 받아서? 생기를 받아서 유전자 켜지면서 정상화 되기 시작하면 T세포가 변질되면 무슨 짓도 할 수 있다고? 자기 자신을 공격하는, 그렇죠? 자기 자신의 피부를 공격해서 건선 또는 아토피성 피부염을 생기기도 하고 자기 자신의 장을 공격해서 크론시 병이나 그 궤양성 대장염, 류마티스성 관절염 또는 파킨슨시 병 또는 소화성 당뇨병, 본인의 T세포가 본인의 췌장으로 가서 그 췌장에서 인슐린을 생산하는 그 베타세포를 T세포가 공격, 자기가 자기를 공격하는 이상한 T세포죠. 그렇죠? 그런 세포가, T세포가 어떻게 된다고? 유전자가 정상화되기 시작하면 그 유전자의 이상한 성질도 어떻게? 다시 정상화가 된대요. 그래서 본인의 세포를 더 이상 공격하지 않으면, 그런 병도 낫는 거죠. 그런 병을 무슨 병이라고 부른다? 자가 면역성 질병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 자가 면역성 질병에 걸리면 병원에서 무슨 치료를 해요? 면역 억제제 치료를 한다고. 네. 면역 억제제라는 약은 뭐 하는 약일까? T세포를 억제하고 죽이는 약이 면역 억제제예요. 그 면역 억제제 중에 제일 많이 의사들이 쓰는 약이 바로 스테로이드라는 약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면역 억제제를 쓰면 T세포를 죽여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면역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면역력이 T세포를 죽이니까 면역력이 약해지죠. 약해지니까 자기의 피부나 자기의 췌장이나 알을 T세포가 공격하지 못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증세적으로 증세가 조금 좋아지는 것 같을까 안 같을까? 그렇죠. T세포를 죽이니까. 그래서 T세포가 공격을 못하니까. 췌장이나 피부를 공격을 못하니까. 증세는 좋아지죠. 그러나 그 약을 영원히 계속 먹을 수는 없어요. 그 약을 계속 먹으면 어떻게 될까? 면역력이 어떻게? 계속 떨어지죠. 그럼 결국 뭐 걸릴까? 암 걸려요. 그래서 이 면역 억제제 치료를 하면 암 걸리는 확률이 훨씬 더 높아져요. 네. 그러니까 병원에서 하는 치료는 이런 무슨 치료예요? 증세 치료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원인 치료를 하지 않는다. 원인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 유전자를 회복시켜야 되는 주는 것이 원인 치료죠. 그렇죠? 유전자를 회복시키려면 뭐를 해야 돼? 생기를 받아야지. 아, 또 벌써부터 그대야 되고 금방금방 태어나오네. 집에서 공부 많이 하고 뭐, 예, 생기를 받아야 돼. 그래서 자꾸 병 치료, 질병의 치료, 그러면 여러분들 자꾸 약 생각밖에 안 해. 약 수술. 그게 딱 박혀 있어. 생기라는 것은 생각도 해본 일도 없어. 그러니까 배워도 어떻게 그 대답이 잘 안 나와. 아시겠죠? 그래서 힘, 생기, 예, 힘. 이것이 중요한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일단 수갑이 딱 채워지면 이 T세포가 이 호중구, 김호중이 아닙니다. 호중구. 호중구에게 이제 준비가 됐다. 수갑을 채워놨으니까 네가 잡아서 죽여라. 이렇게 신호를 보냅니다. 아시겠죠? 신호를 보내면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자, 요게 이제 호중구예요. 본래는 이런 쭉쭉 뻗은 가지 같은 게 이게 없어요. 아시겠죠? 없고 그냥 정상적으로는 다 이런 세포 표면을 가지고 있는데 요것이 이제 병균입니다. 요거는 뭐가 채워진 병균이에요? 수갑이 채워진 병균입니다. 근데 요거는 포도상 구균은 아니에요. 그렇죠? 요거는 좀 길쭉길쭉하게 생겨요. 다른 종류의 병균입니다. 그 수갑이 채워지면, 어떻게 하냐면, 이 호중구는, 호중구는 눈도 없어. 없는 게, 이 수갑이 채워져 있는 병균을 향하여 이동합니다. 희한하죠. 이 이동시키는 힘도 놀라운 힘이에요. 그래서 충분히 거리가 가까워지면 뭐를 해요? 네, 이 가지 같은 촉수를 쫙 뻗어요.
오징어처럼. 아시겠죠? 내가지고 이 병균을 어떻게 탁 잡아요. 이 병균 잡아. 잡아가지고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런 병균들은 어떻게 된 상태예요, 지금? 예, 끌어당겨서 지금, 예, 이것도 다 끌어당긴 병균들입니다. 요거는 지금 막 끌어당기기 시작한 병균이에요. 예, 탁 당기면, 이제 병균을 이 표면까지 끌고 당겨서 왔다면 어떻게 돼? 잡아 먹어야 되잖아. 그런데 먹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 입이 있어야 돼. 입 있어요, 없어요? 입 없어. 그런데 입이 생겨요. 갑자기 이 부분이 함몰돼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함정처럼. 그러면 이 백혈구가 이 표면까지 와 있는 이거를 어떻게 해요? 들다 마셔버려. 마시고는 함정이 닫혀. 그러면 그 안에서 이 병균들을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가지고 죽여버려요. 그런데 이 호중구가 너무 많은 병균을 삼키면 병균을 죽이다가 자기도 뭐예요? 자기도 죽어요. 그래서 병균이 많이 들어갔을 때는 막 호중구가 병균을 다 잡아먹고 자기도 죽어. 그 자기도 죽은 이런 백혈구들이 한꺼번에 모여 있는 것을 뭐라 부르게? 그걸 고름이라 그래요. 고름. 그래서 고름 보고 더럽다 그러지 마세요. 고름을 보면 인사하세요. 고맙다. 나를 위하여 너희들이 대신 죽어줬구나. 그렇게 돼. 참 멋지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이 세상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놀라운 힘이, 힘뿐만 아니야. 놀라운 뭐예요? 능력, 지능, 그렇죠? 다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있네. 그래. 이게 함몰돼가지고 함정이 이렇게 생겨. 그러면, 하여튼, 그런데, 이렇게 암세포가 생기면, T세포가 가서 암세포를 잡아먹는 그런 현상. 자, 이런 현상이라든가, 또는 이런 현상이 제일 잘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 이 힘을 제일 많이 받는 상태에서 이런 현상이, 이런 현상을 무슨 현상이라고 부를까? 치유 현상이죠. 이런 현상은 약 없이도, 의사 없이도, 모든 사람의 몸 안에서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인간이 노력을 안 해도 이런 치유 현상을 무슨 치유 현상이다? 자연 치유 현상이다. 그래. 그리고 이 자연 치유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생기가 필요하다. 그 자연 치유를 일으켜 주는 생기라는 힘을 무슨 힘이라고 부른다? 자연치유력이라고 불러요. 자연치유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연치유력이 있어야 된다니까, 힘이. 그러니까 모든 치유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력이 있어야 된다. 힘이 작용하면 자연치유가 일어난다.
그래서 그 자연 치유가 일어나게 해주는 에너지, 그 힘, 그 생기를 우리는 자연 치유력이라고 부른다. 자연 치유력. 자연 치유력. 자연 치유 뭐? 력. 자연 치유력이야. 자연 치유. 그래서 이 자연 치유에는 뭐가 필요해? 힘이 필요하다. 그 힘 얘기를 이때까지 해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그 힘의 정체를 알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 힘의 정체는 알고 보니까 뭐더라? 사랑이더라. 그 사랑을 분석해 보니까 그 안에 뭐가 들었더라? 진선미가 있더라. 박수. 네. 야. 그래서 자연 치유를 자연 치유력이 력을 가지고 자연 치유를 해야지. 자꾸 사람들은 자연 치유력까지 안 가요. 안 가고 자연 치유 물질을 찾아. 그것이 비극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비극이다. 그래서 자연 치유 음식, 자연 치유 그건 자연 치유라는 것은 알고 보니 무엇으로 이루어지는 거야? 힘으로 이루어지는 거야. 그 에너지가 있어야 돼. 예. 그래서 우리가 생기가 넘치기 시작할 때 우리들의 꺼진 유전자들은 다시 켜지고 유전자들이 다시 재활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놀라운 자연 치유가 이루어진다. 그것은 뭐 때문이다? 생기. 그 생기가 바로 자연 치유력이다. 그러나 현대의학은 그 힘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한방에서 이 힘 얘기를 많이 하죠. 아시겠죠? 그래서 한방에서 말하는 힘이 바로 뭐예요? 그 기예요. 기. 그래서 여러분 한번 한방 선생님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기가 뭐냐고. 네. 저도 옛날에 제가 의과대학 댕길 때도 그 기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한방 선생님들이 왜 침을 넣느냐? 병이 나는 것은 뭐가 소통이 안 돼서 그렇다? 기가 통하지 않아서 그렇다. 야, 그거 굉장히 근사한 말 같은데, 그 기가 뭔지를 알아야지,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한방 선생님들을 만날 때마다, 선생님, 그 기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어. 물어보면, 기라는 것이 뭐냐고 하면, 그 기가 뭐냐고 하면, 이거 지금 궁금해 죽겠는데, 지금 답이 안 나와. 자꾸 기가 뭐냐 하면, 그래 놓고, 기라는 것은, 기지요. 기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뭔지를 얘기를 못 해주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한방도 기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 기가 구체적으로 뭔지를 얘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방에서 기라는 것이 있고
그 귀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 분명히 한방을 맨 처음 시작한 사람은 그 귀에 대해서 어떻게 알았던 사람이야. 아, 그래서 제가 한번 그 한방이 시작된 그게 언제냐면 한 5천년 전으로 그 설로 올라가서 중국에서 그때 삼황오제 그렇죠? 요순 시대. 그때 이제 그때 황제 삼황 그러면 세 황제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당시에 그 황제들이 이 자기의 그 백성들의 그 건강을 돌보기 위해서 이 건강을 연구를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연구한 결과들을 서로 보고하고 토론 황제하고 토론하고 설명하고 이런 것을 다 기록해 놨어요. 그 기록을 황제 내경이라고 그래요. 그 황제 내경. 황제 내경. 한국말로도 황제 내경 책이 나와요. 거기 보면 귀는 무엇이다? 진리의 뭐예요? 영이다. 이 영이 참 진리의 영이다. 거짓의 영은 힘이 없다. 진리의 영이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진실을 뭐예요? 알면 뭐를 받는다? 귀를 받는다. 예, 귀는 진리야, 진실이야. 이 진리를 아는 영, 마음. 정신, 예, 영, 이거예요. 진리의 기는 진리의 영이다. 아, 이 정말 깊은 진리야.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한방 선생님들 다 잊어버린 것 같아. 아시겠죠? 그래서 이 참, 그래서 이런 기라는 게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우리 조상님들도 다 뭐라고 그래서 뭐 이 우주는 무엇과 무엇으로 되어 있다? 예. 네. 이와 뭐요? 기로 되어 있다. 라고 그래서 이런 학문을 무슨 학이라 그래요? 이기학이라 그래서 이기학. 응. 이기학. 또는 이거를 뭐예요? 성리학이라고 불렀습니다. 유명한 성리학자가 누구예요? 예? 네? 퇴계. 그렇죠? 그다음에 율곡. 그렇죠? 이율곡. 그 이분들은 중국이 이 뭐 고려나 조선을 우습게 봤지만 여러분 그 퇴계 이 황이나 이 율곡 선생님은 다 존경했어요. 이 사람들의 이론이 그래서 이 우주에는 뭐가 있다? 진리가 있다. 그리고 이 진리 속에는 뭐가 있다? 기가 있다. 힘이 있다. 그 힘이 우리 몸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몸이 돌아가게 한다. 그러니까 기는 진리의 영이다 할 때 이 진리 그러니까 이 이와 기를 합하면 이게 뭐가 돼? 진리가 돼. 그래서 이 진리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힘이 있잖아요. 박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요런 박수 치는 순간이 무엇의 순간이에요? 깨달음의 순간이야. 그래서 이상구 박사님이 지금 하고 있는 강의가 이상구라는 놈의 구라가 아니다 이 말이야. 아시겠어? 이것은 옛날부터 다 좀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다 깨달은 얘기다. 그런데 그 기가 이때까지 확실하게 우리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지 않고 있었던 이유는 유전자라는 것이 뭔지를 뭐예요? 몰랐기 때문이야. 이 기가 가장 많이 작용하고 있는 데가 어디요? 그 유전자야. 그래서 현대의학도 유전자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그런데 이제는 유전자가 켜지기도 하고 뭐예요? 꺼지기도 한다는 이런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면서 꺼진 유전자가 켜진다면 거기엔 반드시 뭐가 존재해야 돼요? 기가 존재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현대의학 학자들이 뭐라고 해야 되냐면, 와, 진짜 뭐가 있네? 해야 돼요. 아, 힘이 있네. 힘이 있네. 그러면서 뭐라 그래야 돼? 한방 보고 뭐라 그래야 돼요? 야, 너희들이 이때까지 있다는 기가 뭐요?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현대의학은 지금, 야, 기란 게 있는 것 같네. 말 안 해요. 왜 말 안 할까? 말을 하면 한방들이 뭐라 그래요? 봐라, 우리가 있다 그랬잖아. 그러면 한방하고 한방이 더 뭐예요? 위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까 봐. 기의 존재를 이론적으로 따져 들어가면 기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자연치유 의력이라고 하거든요. 그 자연치유력이 있어야만 자연치유가 일어난다니까요.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그 기가 막히면 자연치유가 일어났나? 안 일어난다고. 오히려 병이 더 악화된다고. 그러니까 그 기는 우리의 결국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을 품느냐? 진선미의 뜻을 품느냐?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오셔가지고 지금 강의를 들으면서 무엇을 자꾸 깨우쳐서 여기에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리. 진리. 아, 그렇게 되겠구나. 그러면 여러분의 자연 치유력이 점점 어떻게 증가된다, 이 말이야. 응? 근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알아야 돼. 모르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뭐를 받아야 돼?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니까. 그래서 그 가르침, 교육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그 교사 단체들 무슨에서 이제 가끔 초청을 받아서 강연을 해달라 그러면 강연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교사가 의사다예요. 교사가 의사. 와, 교사는 학생들에게 뭘 가르치면? 진리를 가르쳐라. 뭐가 선인가를 가르쳐라. 뭐가 아름다운 것이다. 뭐는 더럽고 뭐는 뭐요? 아름다운 것이고. 무엇은 선이고 무엇은 악이다. 이런 것을 가르치면 그 학생들이
그 가르침을 받아서 아 그렇구나 오늘 정말 좋은 것을 배웠다. 그러면 정신적으로도 성장할 뿐만 아니라 뭐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몸의 건강 면에서도 강해지는 것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바로 그거를 하시고 계시는 것이다. 아시겠죠? 여러분 244기는 조금 얌전하시네. 함성은 없이 조용하게 박수를 치시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누가 응원단장이 한 분 나와야 되겠어요. 그래서 박수를 치시되 어떻게? 와! 여기 응원단장 좀 이런 걸 박수 부대라고 그래. 그 이제 사람들이 자꾸 얌전 떨라고 저는 얌전합니다. 아, 이걸 좀 활발하게 안 친데 이렇게 하실만 한 것 같은데 그렇죠. 왕년에 좀 네, 한번 역할을 하세요. 해가지고 다른 분들 얌전하신 분들도 유전자가 어떻게 좀 더 켜지게 50% 켜질 거 75% 켜지게 하시고 네, 그렇죠. 확실히 달라요, 여러분. 아시겠죠? 예. 그래서 나도 이 244기가 끝나면 내가 좀 달라져 있어야 돼. 좀 더 뭐예요? 밝고 더 긍정적이고 그렇게 되어 있어야 돼. 자, 그래서 여러분. 자, 그래서 이 소크라테스도 뭐라 그랬어요? 네 자신을 알아라. 네가 이런 진리도 모르고 이제까지 살아왔다는 게 뭐로 살아온 것이야? 바보같이 살아온 거야. 다른 사람들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돈 잘 벌면 그냥 성공했다 그러고 그러지 말라 이 말이에요. 새로운 깨달음을 깨달아. 우리 그 홈페이지 게시판에 이런 질문이 올라와 있습니다. 아시겠죠? 박사님, 저는 나이가 70대입니다. 저는 재산도 있고, 그리고 자녀들도 의사하고 변호사고,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매사가 짜증스럽습니다. 누가 뭘 물어봐도 짜증나고, 신문을 봐도 짜증나고, 무슨, 마누라가 뭐, 여보, 좀 어디 가서, 슈퍼에 가서 하나 사다 달라고. 그것도 매사가 짜증난대요. 그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짜증 안 내야지. 라고 생각해도 그래도 짜증 여지없이 짜증 난대. 어쩌면 좋으냐? 이런 질문이 들어와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 공황 장애, 분노 조절 장애. 이런 병명이 새로 생겼습니다. 장애라는 건 뭐예요? 장애자라는 말은
정상적인 활동이 안 되는 사람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분노 조절 장애라는 건 뭐예요? 보통 대충 화가 좀 나도 에이 참자 하고 조절이 대충 되는데 최근에 와서는 그 조절이 전혀 뭐예요? 안 된다. 조금만 화가 나면 그냥 괌을 치고 주먹이 나간다. 조절이 안 돼. 이거 내가 하고 나서 그럼 내가 왜 이랬지? 공황장애라는 건 뭐예요? 옛날에는 아, 좀 무섭네. 그랬다. 에, 뭐, 괜찮아. 그리고 두려움이 공포심이 조절이 됐는데 이제 갑자기 어떻게? 최근에 와서는 뭐가 조금만 들어도 막 이렇게 돼버리는 막 부들부들 떨리고 막 예 네. 조절이 안 돼. 그럼 왜 조절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분은 짜증 조절 장애가 됐어. 예 조절이 안 되는 건 왜 안 될까요? 여러분이 이때까지 강의 들은 거를 딱 적용을 시켜서 한번 답변을 해보세요. 가능해요, 여러분. 조절하는 유전자가 꺼졌다. 그건 비슷한 대답인데 정확한 대답 아니에요. 예. 네. 제가 이때까지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이때까지 무슨 얘기하고 있냐고. 힘. 조절할 수 있는 힘이 없어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절하는 힘이라는 것을 뭐라 불러요? 조절력이라고 그래요. 조절 능력. 네. 모든 것이 힘으로 되고 있다고. 네, 조절 능력이 없어졌어. 그 힘의 본질은 뭐다? 네, 여기 진선미 사랑이다. 그러니까 내 마음 속에 사랑이란 게 뭐예요? 싹 식어버렸다. 그렇죠? 네. 식어버리면 네. 남는 거 뭐밖에 안 남아요? 네, 짜증밖에 안 남아. 네. 그러니까 내 마음 속에 사랑이 싹 식어버리면 유전자들이 어떻게 돼? 싹 꺼져버려요. 제가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나는 다 가졌다. 그렇죠? 돈도 있고 자식들 잘 길러가지고 의사, 변호사 해서 잘 산대. 아무 걱정이 없대. 우리 한국 사람들이 되게 바라는 인생의 목표가 뭐예요? 그거야. 그거 다 이루었어, 이 사람. 이루고 싶은 건 뭐예요? 다 이루었고, 우리 아들 의사야. 우리 딸 변호사야. 폼 잡을 거 뭐예요? 다 잡았어. 목표를 다 이루는데 행복해 안 해? 행복해 안 행복해. 그 안 행복한 게 얼마나 다행인 줄 모릅니다. 아시겠죠? 자, 이분이 뭐를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야, 인생이란 게 이게 단가. 대부분의 사람은 나는 이뤘어. 그리고 부족한 걸 느끼지를 뭐예요?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이 새 속에 마비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것보다 뭔가가 따로 더 뭐예요? 내가 가지지 못한 게 아직도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짜증이 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왜? 뭔가 가장 중요한 것이 나에게는 뭐예요? 없다. 왜?
다 일어나도 아무런 의미가 뭐예요? 없고 허무해. 허무해. 그러면 여러분 행복하지 않죠. 행복하지 않으면 짜증이 나죠. 그런 거라 이 말이야. 그래서 제가 선생님이는 지금 무언가를 무언가 의미 있는 것을 더 발견하셔야만 이 짜증 조절 장애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뉴스타트를 하시면요 그런 허무감이 없어집니다. 왜? 제일 중요한 것 돈보다 성공보다 명예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지금 배우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뭐예요? 예, 네, 이러한 힘. 그러니까 조절 짜증 조절력이 없어졌다는 것은 뭐가 없다는 말이요? 힘이 없다는 말이요. 그 힘은 사랑이야. 그 진리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선, 미 이런 것에 대한 그런 것도 배운 게 없고 명예를 위해서라면 돈을 위해서라면 권력을 위해서라면 사랑 같은 건 뭐예요? 네. 헌신짝처럼 팽개쳐버려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허무해져요. 결국은 짜증나고 우울증에 걸리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이제 암 치료 암이 날라고 하다 보면 뭐까지 낫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까지 치유가 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조절 능력, 유전자 조절 능력, 그런지 그게 기가 막히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거 하나만 딱 보여드리고. 오늘 강의를 끝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이 힘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이 생기, 이 진선미, 이 사랑. 사랑을 내 마음 속에 자꾸 쌓아야 돼. 쌓아야 되는데. 여기 보면, 일란성 쌍둥이입니다. 일란성 쌍둥이라는 말은 뭐냐면, 유전자가 똑같다는 말이에요. 유전자가. 유전자가 똑같은데, 얘가 지금, 얘 둘이가 일곱 살입니다. 1년 전부터, 얘는 이렇게 돼버렸어. 어떻게 돼버린 거예요? 우울증에 걸려버렸습니다. 네. 엔도르핀이 생산이 안 돼. 엔도르핀 생산하는 유전자가 꺼져버렸어. 자, 밥을 먹어도 누가 소화가 더 잘 될까? 그렇죠. 얘가 소화가 훨씬 잘 되죠. 왜? 얘는 소화제를 생산한 유전자도 꺼져. 그래서 밥을 먹어도 소화가 잘해. 누가 생기가 넘쳐요? 얘가 생기가 넘쳐. 왜 이렇게 됐을까? 1년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얘들 엄마가 아주 감기 몸살이 걸려가지고, 네. 한 2주 동안을 얘들을 돌봐주지 못했어.
그러니까 6살 난 애들이 자기들이 아침밥 뭐 준비해서 먹고 이러려니까 얼마나 뭐예요? 고생이 됐겠어요. 그래가지고 한 2주 동안 엄마가 돌봐주지 못하고 엄마는 낳았습니다. 낳고 이제 계속 잘 돌봐줬는데 그때부터 쟤는 저렇게 돼버렸어. 유전자 꺼져버렸어. 왜 그랬냐? 외부적인 환경은 똑같아요. 아직도 같은 집에서 같은 엄마가 해주는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공기 마시고 같은 방에서 같이 자고 그런데 한 해에는 유전자 꺼져버렸고 한 해에는 유전자가 왕성하게 켜져 있어요. 그 이유가 뭐게? 사랑이 없어진 겁니다. 무슨 소리냐? 얘는, 여러분, 얘는 우리 엄마는 꾀병쟁이다. 그때 진짜 아팠던 게 아니라 꾀병을 부렸다.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우리를 실상은 사랑하는 엄마가 아니다. 라고 무슨적으로 생각해버렸어요? 부정적으로 생각해버렸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무슨 생각이 들까? 우리 엄마 밉다. 그 다음에 뭐요? 살맛 안 난다. 그 다음에 더 발전하면 어떻게 돼? 죽어버릴 것보다. 자기 자신이 무슨 생각을 해요? 죽는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자해적인 생각. 아주 부정적인 생각. 여러분 참 희한하죠? 같은 엄마 뱃속에서 나왔죠. 똑같이 태어났어. 둘 다 이쁘고 행복하고 아주 좋았어.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생각이 달라져 버렸어. 왜 인간은 이렇게 꼭 같은 조건에서도 생각이 달라질까? 요게 참 중요한 겁니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앞으로 깨달으려고 노력을 하면서 집중하면서 강의를 들으셔야 돼요. 꼭 같은 환경, 상황에서 생각이 왜 달라질 수 있을까? 참 중요하죠, 그렇죠? 얘는 뭐라고 생각할게? 우리 엄마는 우리를 사랑한다고. 우리 엄마 그때 아파서 우리를 돌봐주지 못했지. 꾀병한 것이 뭐예요? 아니야. 그게 진실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진실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얘는 긍정적으로 진실을 받아들였어. 얘가 받아들인 건 뭐예요? 부정적인 면이고 그것은 진실이 아닌 뭐예요? 거짓이야. 왜 인간은 진실을 받아들이는 인간이 있고 거짓을 받아들이는 인간이 있을까? 요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요거. 네. 왜 인간은 그럴 수가 있을까? 네. 여자들은 잘 알죠. 어머머, 내가 왜 이럴 수가 있지? 그러면서 무슨 뭐라 그래? 어머머, 나 좀 봐 그래. 그 여자들은 그거 잘 알아. 자기 자신이 왜 이럴 수가 있지? 그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이것이 문제다. 이거를 여러분이 다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 이렇게 되면 결국은 꼭 같은 상황에서 인간은 이 쌍둥이일지라도 유전자가 동일해요. 그럴지라도 무엇
무엇을 잘못하면? 생각을 잘못하면. 그런데, 자, 얘는 긍정적인 진실을 받아들이고, 얘는 진실이 아닌 거짓의 뭐요? 부정적인 것을 받아들여서. 그러면 우리 앞에는 뭐가 항상 있다는 얘기예요? 긍정과 부정, 진실과 거짓이 우리 앞에 있다 이거지. 근데 그것을 내가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선택을, 아차, 잘못하면 이렇게 돼버린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기가 잘못한 선택을 어떻게? 선택으로부터, 그 거짓으로부터, 그 부정적인 사고로부터 어떻게 해야 돼? 벗어나야 된다니까. 예. 네. 그래서 이것을 벗어나면 여러분의 유전자가 다시 힘을 받아서 어떻게? 켜지는 것이 자연 치유력을 받는 것이고, 그렇게 돼서 치유되는 것이 바로 자연 치유가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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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네. 그래서 여러분은 여기까지 오시는 것만 해도. 오시는 선택을, 아, 그것만 해도 장한 선택이야. 그런데 와가지고 또 선택이 남아있어. 네. 강의에 집중할 것이냐, 잡념을 가질 것이냐. 네. 그 선택이 딱, 선택, 그 다음 선택, 다 선택만 잘하면 드디어 여러분의 세포 속으로 힘이 들어와서 자연치유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